해가 중천인데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것이냐? 헛돈 오너라 오시오. 관운도령 어여 오시오. 불러서 온 건 아니지만 거기 거기 아픈 잘 안 보이겠지만 빨리빨리 찾아서 오시오. 반년 지각생 관운도령이 비밀로 이렇게 찍었어. 꼽시계가 아직 안 울리는 걸 보니 올 시간이 아닌데. 주기야 멘트가 디나오네. 멘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멘트가 뭐? 아니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것이오? 우리가 동거를 한 지도 꽤 되지 않았어. 수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꽤 늦었지만 지금이더라도 가훈을 정해서 가훈 이 앞날을 위해 한번 도모를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았어. 4년 만에 정하는 것이고. 그렇소. 너무 시작이 반이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다면 저 어여쁜 달님들이 더 환하게 웃지 않을까 싶소. 저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양반집 자대들을 불러놓고서 방석 하나 깔지 않았는가? 대우가 이거 좀 시원치 않네. 이거 엉망진창이구만. 엉망진창이구만. 양반한테 이럴 것이오. 나는 엉덩이가 차가운 못 왔소. 내가 잡소? 아니 차가우면 그 저 친구는 귀가 안 좋은가 보고. 자 서론이 길었어. 이제 시작하고 하나 둘 셋. 자 그럼 하나 우리의 가훈을 정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한글날이야? 아니면 설날이야? 한글은 만들어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어. 어? 오늘은 조선시대로 돌아온 마무리입니다. 세계관이 방금 정리된 것이고. 자 그럼 가훈을 한번 정해보겠소. 각자 가훈이 있어. 우리 집 가훈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자. 최고가 됐나? 가훈일 뿐이요. 본인도 최고 연장자 아니오. 최고가 되셨어. 자 가훈을 한번. 이거 처음에 배웠다는 사람 권인데 굳이 왜 그래? 권인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한문 10만원, 서예 10만원 주고 이렇게 세트로 배워서 2만원, 할인받아서 18만원 배웠어. 그걸 기억해? 그 봉투에 현금 들어있는 거 내가 맨날 갖다 드려. 거기서 빼먹어서 떡볶이 사 먹은 적 있어? 없어. 없어. 나 큰 돈은 무서워서 못 건드려. 근데 지금은 혼자서 8만원어치 음식을 먹는 거야. 큰 돈을 소리여. 다들 설날에 뭐 할 건지 얘기를 해보시오. 나는 떡국을 먹을 것이오. 떡국을 먹어서 내가 마청이 되겠어. 오. 혹시 마청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우리의 기둥이 되어보겠소. 그렇단 말씀은 아무 때 바닥에 길 생각 있으시오. 생각 바로 옆에 기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그 갑자기 떡국 알러지가 생겼어. 서훈은? 나는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이 어디요? 혼자 이태리에서 왔어. 이태리 미라노에서 오셨소? 미라노? 그렇소. 혹시 외국말 중에 샤랍이라고 하시오? 거기 포바를 붙이면 유명한 가수 샤랍. 이게 뭐야? 권이는 뭐 할 건데? 갑자기 성격어졌다 아이가. 내는 억수로 많이 먹었거나. 그니야 그만 먹어도 형이다. 내가 프레임 그만 씌우래. 그대는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모님께 궁금하지도 않는가? 내 이 머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겁니다. 혹시 서양에서 온 아루라라고 하시오? 나는 노화가 빨리 촉진됐어. 서털 해설을 받았어. 아, 얼굴이 노화하니. 또 서털 해설을 받았어. 자, 우리 이도 학생이. 이도 학우가? 어둠과 이도 학당이 되었어. 사급파 어렵다. 아, 이도도령. 이도령? 이도령? PPT 발표를 해보자. 오늘의 PPT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말 사소한 거라도 이걸 노력해봤다 하는 것이 있어. 내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자꾸 음이탈이 나서 한없이 연습했어. 그랬더니 성공했어? 목이 나가서 노래는 배신을 했어. 이런 배신을 한 것이오? 배신을 당했지만 아직 아무 때까지 keep going. keep going이야? It's me? Yeah. 오케이 영어로 읽어주세요. What? English please. And first 메모리. 나는 이렇게 썼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 더러운 세상에 보다 좀 더 깨끗하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증세 따위 예민하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뜻이요. 정말 좋은 뜻인데 이건 너무 냄새나. 저 똥을 치우면 부가 숨어있어.
1등만 기억하는 부드러운 세상. 아, 맞습니다. 맞소, 맞소. 내가 쓴 가호는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노래가 되거라. 어. 꽃노래는 무슨 뜻이오? 꽃은 어떻소? 예쁘. 예쁘. 아, 예쁘게 노래하거라. 노래 연습하라는 말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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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침이요. 꽃노래처럼 들리게끔 연습을 하라. 아,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제 건도령이 한번 해보시오. 나는 한자를 써봤소. 으뜸원 말씀어 무르익을 쑥 길장 길게 무르익어 갈수록 최고라 말할 수 있다. 롱런 하자는 뜻이오. 오. 그래서 결국 읽으면 원어 쑥장. 아. 다음 그 핑크색 머리 해보게라. 자, 저는 제가 평상시에도 조금 어허. 자주 생각하는 말에서 모았습니다. 그거 자 그건 내 건데. 내 자본형.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최근에 사소한 거라도 어제 나를 이긴 거가 뭐가 있으시오? 어제 나보다 조금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달님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했을 때 재수 추월을 한번 색다른 것을 바꿔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 혹시 앞에 적은 무엇이오? 아, 이건 웅도령이 오늘의 웅도령보다 내일의 웅도령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미리 할 일을 써놓은 거지. 내일의 우리가 이기기 위해 내 허리를 깎을 예정이요. 자, 그러면 다음 영도령 한번 해보시오. 오, 영도령도 좀 많은 것 같소. 좀 물량으로 많이 해봤는데 또 골라서 하나만 해주시고. 골라서 하나만 하면 이걸 생각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몇 개를 쓴 거야? 이건이 사랑. 어쩌라고. 내 그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소. 영도! 대머리 깎아라. 어쩌라고. 대머리 깎아라. 어쩌라고. 대머리 깎아라.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여섯 도령의 이 의견을 한번 추합해 모아서 한번 가훈을 한번 정해 봅시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견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아, 한 명씩 무언가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시오. 난 원숙장이 마음에 들어. 아, 원숙장.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농란이 마음에 들었어. 아, 한자요. 농란. 나는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노래가 되거라가 마음에 들었는데 뜻이 좀 별로. 아, 나는 사실 달빛 달님들이 비춰주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는 예쁜 꽃길만 걷는 노래를 불러라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노래를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어서 조금 아쉽소. 문장은 굉장히 예쁜 것 같소. 그래서 의견이 무엇이오? 저는 그래서 머리 깎으러. 이게 제일 마음에 드시오? 장난이고 저는 달빛 아래, 그래도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노래가 되거라로. 그대는 건도령은? 아, 선도령은? 어렵소. 본인에게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고 이런. 사실 두 개 중에 고민하고 있어. 뭐랑 뭐? 언어 숙장과 벼락은 배신하지 않다? 그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노래가 되거라. 이렇게 갔다 오?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니 좀 제대로 선택을 해주시구려. 난 이 두 개가 합쳐졌으면 좋겠어. 여기에 영원히라고 써놓으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영원히 달빛 안에 흔들리는 꽃노래가 되거라? 결론은 그냥 짓기 좋다 이거 아니에요? 난 내 게 좋아. 내 거래. 그래. 이게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요. 맞소. 솔직히 오브 더 담백하고. 자, 다음 건도령. 저는 이 시대에 빠르게 발맞춰가는 인사가 되고 싶소. 그래서 나도 내 걸 뽑겠어. 아, 솔직하구려. 2대2네? 그러네, 2대2네. 아, 이 상황에서 나랑 우리 영도령이 힘을 합쳐서 이건이 어쩌라고를 3파전이 되는 것이 맞소. 난 맘에 들어. 이건이 사랑의 어쩌라고. 싫어해일 수도 있어. 싫어해라는 거. 잘 생각하시오. 파전을 그렇게 먹어놓고 3파전이 하고 싶은데 그때 그 파전을 생각하는 거
아, 파는 아, 전이라니. 저는 요즘 시대에 발 맞춰서 짧은 언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어 숫장으로 가. 언어 숫장. 자, 그대에게 선택이 남았습니다. 골랐어.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누구라도 했죠. 누구라도 했죠. 그래, 누구라도 했죠. 우리 과연 김영준의 선택은 60초에 공개합니다. 내가 오는 가오는 시원한 언니 오른쪽. 와, 아, 이렇게 긴장감 없이 끝나고 4대2로 하나울의 가오는 올해 무르익어서 으뜸이라 말할 수 있게 되자 라는 뜻의 원어습장이 되었소. 주석이 이어서 서우도령이 또 패배를 했는데 어떻소? 난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소. 패배요. 그대는 패배했소. 그것이 패배. 인정하시구려.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소. 완패라고 생각해. 아니 4대2 완패. 이것은 성공의 어머니요. 그것의 플레임이 실패. 과연 추석에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다음 추석 때 만납시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가오과 함께 우리 달님들께 인사를 한번 하고서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벌써? 자, 달님들 이렇게 하나울의 가훈도 정했고 올해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하고 그럼 가훈 다 같이 외쳐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울의 가훈이 뭐라고? 원어숫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